오늘은 소련 전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소련 전함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 7티어부터 16인치를 사용하며 근중거리 집탄은 좋지만 중장거리 집탄이 좀안 좋다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단단한 갑판 장갑과 작은 상부 구조물 덕분에 뭐 고폭탄과 철갑탄 면역력이 좋지만 측면 노출 시 시타델이 잘 뚫려요. 세 번째, 쿨타임이 빠르지만 사용 개수 제한이 있는 피해 복구반과 다른 나라들보다 사용 개수가 한게 적은 수리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라인을 잘못 잡으면 적 함선의 고폭탄이나 어뢰로 인해 제한된 피해 복구반을 금방 써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때문에 플레이 하실 때는 될수 있으면 게임을 빨리 끝내버리거나 아니면은 주구반까지 가야 된다면 피해 복구반과 수리반을 어떻게든 남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티어별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거리별 주포 분산도에 관해서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련 전함은 근중거리 집탄이 좋고 중장거리 집탄은 안 좋습니다. 기준은 대충 12km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측면 장갑 같은 경우 고티어 매칭에서는 적에게 근접전을 허용한다면 순양함에게도 시타델이 뚫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맵을 잘 확인하면서 적이 어디 있는지 보고 충분한 거리를 호하는 것이 싸우는데 유리합니다. 이제 이렇게 큰 특징은 다 살펴봤고 이제 5티어부터 하나씩 봅시다. 먼저 5티어 표트르벨리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련판 콩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주포 구경이나 배치 같은 게 같아가지고 그냥 돌아댕기면서 포격을 하시면 돼요.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고폭탄 탄속이 철갑탄보다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폭탄을 사용하실 때는 리드를 조금 더 줘야 됩니다. 5티어 치고 엄청나게 단단한 장갑을 두르고 있어서 뭐 거리를 벌리고 카이팅을 한다면 대부분의 포탄은 막아내실 수가 있어요. 또 단단한 선수 장갑으로 근접전 돌입 시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측면을 맞으면은 바로 시타델이 뚫린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동력을 보시면 최고 속력이 26.5노트에 또 피탐도 위장 스킬이 없다 쳐도 13.2km로 정말 좋은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피해 복구만 관리만 잘한다면은 재미있는 전함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6티어 이즈마일, 장점이라고 한다면 356mm 사면장포를 4개 가지고 있어서 화력은 좋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좀 많습니다. 먼저 6티어라서 뭐 8티어 함선들과 매칭될 수 있다는 공통적인 단점이 있으며 또 장갑을 보시면은 이전 티어에 비해서 좀 얇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갑판 장갑이 얇아졌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 26mm로 얇아져가지고 뭐 7티어나 8티어 같은 함선들 만나면은 고폭탄이나 철갑탄에 속수무책으로 뚫려버립니다. 또 주포 배치를 보시면은 1번 포탑은 정면을 향하고 있는데 2번부터 4번 포탑이 전부 다 뒤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헤드온 플레이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선미장갑을 이용한 카이팅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것과 또 느린 주포회전 때문에 적과 근접전을 할 때 미리 주포를 돌려놓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그냥 자유경험치로 패스하는 것을 추천하며 아니면 그냥 경험치를 모아야 한다면 최대한 선미를 보여주면서 싸우는 방식이 편할 거예요. 다음으로 7티어 시노프입니다. 일단 시노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으로는 16인치 주포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덕분에 뭐 28mm 이하 장갑을 가진 함선들을 상대로 쉽게 유효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9티어 함선들과 만나도 어느 정도 밥값을 할 수 있습니다. 주포 성능을 보시면은 장전 시간은 33초에 뭐 주포 회전 시간은 스킬을 찍고 50초로 느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장전 시간은 딱히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 느린 주포 회전 때문에 중장거리전은 딱히 문제가 없는데 근접전 때 조금 답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화력은 강해졌지만 장갑을 보시면은 7티어라는 한계 때문에 26mm입니다. 갑판도 26mm고 선수 선비도 26mm고 근데 뭐 무난한 기동력과 피탐 그리고 16인치 주포 덕분에 7티어 매칭에서는 정말 강해요. 뭐 8티어나 9티어 매칭에서는 이 좀 약한 장갑을 조심하시고 초중반에는 중장거리 지탄이 안 좋다 하더라도 저격 플레이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8티어 블라디보스토크. 똑같이 16인치를 사용하지만 빨라진 탄속과 주포회전 덕분에 보다 수월한 플레이가 가능해요. 또한 8티어가 되어서 선수선미 장갑은 32mm로 18인치 철갑탄까지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주의해서 보실 것이 하나 있어요. 선수 중간에 두꺼운 장갑이 일부 사라졌습니다. 시노프까지는 있었는데 블라디보스토크 이 녀석은 없어요. 또 소유주도 없으니까 주의하시고 뭐 딱히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근데 뭐 근중거리전에서 야마토나 무사시를 만났을 때 선수 장갑이 뚫릴 확률이 조금 높아요. 뭐 갑판 장갑은 40mm로 두꺼워져가지고 대부분의 고폭탄을 막을 수 있고 모든 철갑탄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는 건데 공통적인 단점으로 시타델이 대놓고 물 위에 있다는 것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기동력과 또 8티어부터는 위장 이킵을 사용할 수 있어서 최대 피탐이 12.2km로 엄청나게 작아져가지고 무난하게 플레이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9티어 소유지예요. 그냥 8티어 강화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티어부터는 일단 주포 장전기 이킵을 장착할 수 있어가지고 장전 시간이 빨라졌고 또 기본 주포 회전 시간도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 외에 뭐 철갑탄 데미지는 물론이고 관통력과 탄속도 함께 좋아져가지고 더욱 무난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장갑 같은 경우에는 갑판 장갑이 60mm로 더 두꺼워졌고, 그래서 몇몇 고폭탄을 제외하면 뭐 전함 고폭탄이나 독일 뭐 대구경 고폭탄 이런 거 빼면은 싹 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 측면 장갑을 보시면은 뭐 일반 장갑이나 벌지로 덮여 있긴 한데 측면 노출하면은 바로 뚫리니까 조심하세요. 내부에 있는 시타델 장갑이 얇아요. 기동력과 피탐 같은 경우에는 이전 티어보다는 약간 안 좋아진 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좋아진 장갑과 뭐 주포 성능 덕분에 딱히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주변 아군들과 적군들의 위치를 보면서 움직이는 것만 잘 하시면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티어 크렘린이에요. 우선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철갑탄을 사용하는 18인치 주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18인치 주포는 철갑탄으로 30mm 장갑까지 오버매치가 가능해서 10티어 순양함들 상대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요. 또한 장갑을 보시면은 갑판 장갑과 선수 선미는 이전 티어와 똑같지만 선수에 있는 중간 장갑이 60mm와 150mm로 보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전 티어들과는 다르게 뭐 야마토나 무사시의 18.1인치 철갑탄도 어느 정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전 티어들은 건현이 높으면서 시타델도 높게 위치되어 있어가지고 중장거리에서도 시타델이 뚫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크렘린 같은 경우 똑같이 시타델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긴 한데 400mm대 두꺼운 장갑과 함께 낮은 건현으로 인해 시타델도 조금밖에 안 나와 있어요. 덕분에 상대적으로 잘 안 뚫린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출된 시타델이 적으니까 뭐 시타델 맞을 탄이 조금이라도 튀면은 뭐 상부구점을 맞는다든가 아니면 갑판을 맞아서 튕기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도 근접전에서는 측면을 노출하면 바로 시타델이 뚫리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동력과 피탄 같은 경우 일단 크기가 커진 만큼 손해 반경도 커졌어요. 그러니까 섬 주변에서 움직일 때는 약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피탐 같은 경우에는 13.4km로 무난한 피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가장 큰 단점입니다. 대공포의 성능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대공포 내구력이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것 때문에 고폭탄 몇 발만 맞아도 대공포가 펑펑 터져 나갑니다. 그래서 영국 전함에게 고폭탄을 맞으면은 대공 수치가 반토막이 나버리는 상황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뭐 매칭에 항모가 없으면은 뭐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함재기 떨굴 것도 없으니까. 근데 항모가 있다 하면은 초중반에는 될 수 있으면 앞에 서지 마시고 아군들과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뭐 항모가 있다 하더라도 라인을 밀 수 있으면은 앞장서서 라인을 밀는 게 맞는데 그게 좀 안 되는 상황이다 하시면은 될 수 있으면 약간 뒤에 서세요. 진짜 대공포가 금방 터져버리기 때문에 초반에 조심하지 않으면은 중후반에 항모에게 집중마크 당할 수가 있어요. 대공포 다 터지면은 함재기도 못 떨궈요. 그냥 계속 맞아야 돼.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크게 이렇게 10티어까지 다 보셨고 이제 2킵과 스킬로 넘어갑시다. 네, 먼저 2킵입니다. 2킵은 별거 없어요. 1번에 주무장, 2번에 피해복구, 3번에 조준기, 4번에 조타, 뭐 피해복구 강화장치 끼셔도 되는 거고, 그리고 5번에 위장 이렇게 끼신 다음에 6번은 그냥 주포 장전기 끼시면 됩니다. 주포 사거리는 못 껴요. 그리고 6번에 보시면 크렘린 전용 2킵이 있는데 주한포 재장전 자동화 장치예요. 그럼 효과는 무엇이냐? 주한포 장전 시간을 18% 줄여주고, 근데 주한포 사거리를 12% 줄여버리고 소모품 개수를 1개 줄여버립니다. 안 좋아요? 딱 잘라 말아서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주한포 장전 시간을 18% 줄여주는데 그냥 주포 장전기랑 비교했을 때 장전 시간이 2초 정도 차이 납니다. 2초 줄이고 읽는 게 주포 사거리 12%를 읽고 피해 복구반과 수리반 한 개씩 뺏어가요. 쓸모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한포 장전기 끼세요. 그리고 이제 스킬로 넘어갑시다. 자, 스킬이에요. 뭐 스킬도 별거 없습니다. 일단 1포인트는 신속교체, 뭐 다른 거 찍으셔도 돼요. 그리고 2포인트는 특진 윤활유나 아니면 표적경보 둘 중 하나 먼저 찍으시면 되는 거고, 3포인트는 최후저항 아드레날린 이거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4포인트에 먼저 은폐전문가 찍으시고, 뭐 생존 세팅으로 할 것이면은 긴급수리 전문가랑 화재예방 전문가 찍으시면 됩니다. 뭐 나는 백발백중 찍겠다 하면은 긴급수리 전문가나 화재예방 전문가 둘 중 하나 포기하고 찍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재 예방 전문가를 포기하고 백발백중을 찍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소련 전설 함장 니콜라이 쿠트네조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소련 전설 함장 니콜라이 쿠트네조프에 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특성 및 개인 능력인데 먼저 예비 소모품 보시면은 선제 공격 그러니까 버스트 블러드 업적 획득 시 소모품 사용 횟수가 1개 늘어나요.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가끔 따면 좋은 거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승리의 의지 주의사항으로는 뭐 클랜 전투와 모의 전투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있고 요거 보시면은 전투 중 한 번만 군함 내부 구도가 10% 미만일 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화재를 진압하고 침수를 복구하고 손상된 부품을 수리하고 그러니까 피해 복구반을 공짜로 한번 돌려준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30초 동안 초당 내구도 복구량이 0.25% 수리반 한번 돌려준다는 소리고 또 적군함이 발사한 포탄의 최대 분산도를 20% 늘려버립니다. 나한테 날아오는 탄이 퍼진다는 소리예요. 이게 정말 좋은 게 뭐 보시는 것과 같이 공짜로 피해 복구반과 수리반을 한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복구반이 제한되어 있고 다른 나라보다 수리반이 한 개 적은 소련 전함에게 정말 좋은 전설 함장이에요. 敵戦艦撃沈これが霧の戦い方だ자 이렇게 승리의 의지 이거에 관한 동영상도 보셨고 그러면은 이 소련 전설함장 니콜라이 쿠즈네조프는 어떻게 얻느냐 무기고로 들어가신 다음에 함장 탭을 보시면은 17만 5천 석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초보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석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천천히 모으셔서 여유가 되면 그때 구매하시면 됩니다. 대충 그렇고 이제 플레이 스타일과 결론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에요. 먼저 제한된 피해 복구반과 다른 나라보다 한 개 적은 수리반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장거리 주포 분산도가 안 좋지만 초중반에는 거리를 최대한 벌리고 저격하는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군과 함께 라인을 밀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바로바로 미시는 게 좋고 그러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피해 복구반은 점점 줄어들고 중후반이 됐을 때 화재나 침수도 못 끄고 항구로 사출될 수가 있습니다. 항구방에서는 아군과 함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뭐 다른 나라 전함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소련전함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피해 복구반 때문에 더더욱 아군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측면 시타델 장갑이 아무리 튼튼해도 근거리에서 맞으면 바로 뚫려버리기 때문에 적과의 근접전은 될 수 있으면 피하시고 뭐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후진을 하면서 최대한 측면 노출을 줄이셔야 됩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일단 초보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다른 무엇보다 피해 복구반이 사용 개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개수 제한을 늘리려면 4포인트짜리 스킬을 찍어야 한다는 것도 있어가지고 초보분들에겐 더욱 접근하기 어려운 전함입니다. 더군다나 소련 전설 함장인 니콜라이 쿠트네조프의 유무도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소련 전함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쿠트네조프 함장을 구할 수 있을 때 그때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편하게 탈 수가 있어요. 궁금하신 것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추가적인 설명은 설명란을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봅시다.